에피타이저 되어야 할 연어를 썰어 주셔야죠. 꽃갈 모양을 만드는 방법. 그래서 마요네즈와 케첩을 좀 섞어서 색을 내준 뒤에 넣어서 한번 짜는 거 해볼게. 오케이? 할 수 있겠지? 네. 양배추 물기를 완전히 빼서 하나 조금 넣고 그다음에 두 개를 놔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썰어놓았던 연어를 여기 보면 여기 시커먼 게 보이지? 여기 안 보이게 놓는 게 좋아. 이렇게. 이해 가나? 예.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잖아. 이렇게 하고, 여기 이제 몇 가지를 더 놓느냐,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인데, 메추리안이나 연어를 살짝 놔줘도 돼. 그리고 이 위에다가,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잠깐. 아, 이 깎은 송이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? 네.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깔끔하게. 그래서 이거를 쓸어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드레싱을 살짝 묻혀줘. 살짝 올려줄 수도 있겠네. 그 다음에 드레싱 재료들을 먹어야 되니까 오일 베네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소금, 후추, 오일, 양파즙 넣고 그 다음에 식초. 지난번에 이제 믹서기로 가는 걸 했는데 조금을 만들 때 갈 수도 없거니와 또 늘 과일만 넣을 수는 없지. 오늘은 디종 머스타드 오일 베네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디존 마스타드가 이건데 이걸 좀 넣어주는 거지. 여러분 1인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완성된 단계지. 이제 이렇게 해서